안녕하세요, 강욱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녀온 곳은 왕십리의 낙원스낵인데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우선 저희가 제일 먼저 시켰던 건 세트 메뉴였는데요. 세트 메뉴에는 피자 반판, 그리고 감자튀김, 나초, 마요국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고 샐러드가 함께 나와요. 그리고 저희가 시켰던 피자가 바질 페스토 피자였어요. 이 바질 페스토라는 게 바질을 페스토 이렇게 약간 소스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위에 토마토도 있고 치즈도 있고 베이컨도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바질 페스토가 올라가고 밑에 또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었죠. 그 크림치즈하고 바질 페스토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서 약간 되게 감칠맛 같은 게 나는데 이건 대체 뭐지? 하고 한 게 있었는데 밑에 크림치즈가 있어요. 크림치즈하고 바질 페스토가 너무 잘 어울려요. 또 피자도 피자지만 같이 나온 마요국수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요. 마요국수 같은 경우에 직접 통으로 나와서 잘라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자르면서 냄새가 버터 풍미랑 그 고소한 치즈 냄새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완전 딱 그 치즈 그 가루하고 칠리 그 파우더 그거 함께 합쳐져서 그냥 확 냄새 단짠단짠의 향이 그냥 진짜 마약 냄새처럼 이렇게 맡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피자 반판으로는 양이 안 차서 포테이토 피자도 추가로 먹었는데요. 제가 좀 많이 먹어서 포테이토 피자를 먹었는데 이게 또 다른 포테이토 피자가 또 다르죠. 그쵸. 일반적인 포테이토 피자 하면 짠맛이잖아요. 맞아. 그리고 외지 감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맞아. 여기는 그게 아니라 감튀가 올라가 있어요. 감튀. 근데 감튀가 그냥 감튀가 아니라 굴려나와. 굴려나온다고? 시럽에 굴려나온다. 맛탕 같이 이제 설탕 시럽 같은 게 이렇게 입혀져서 같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 갈릭 소스. 맞아. 그 피자 베이스 갈릭 소스예요. 갈릭 디핑 소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위에 감튀가 이제 굴려가지고 달고 밑에 갈릭이 짜가지고 단짠단짠. 새로운 단짠단짠? 단짠단짠이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낙원스낵이 피자뿐만 아니라 맥주로도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게 왕십리 페일에일하고 프린세스 바이젠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프린세스 바이젠을 딱 마셨는데 피부가 좋아진 느낌? 은 아니고요. 약간 꽃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큼한 향이 좀 났어요. 향이 약간 꽃향기가 되게 이제 나요. 그리고 이제 왕십리 페일에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 꽃향기도 나면서 원래 이게 홉의 그 맥주 홉의 그 향이거든요. 과실향이 되게 독특하게 나요. 다양한 과일 맛이 좀 잘 느껴지고 쓴맛이 기분 나쁜 쓴맛이 아니고 약간 상큼한 쓴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맛있으셨어요? 저는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의 프린세스 바이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로 시킨 게 고창 꿀맥주를 시켰어요. 진짜 리얼 꿀맛. 진짜 꿀맛. 이게 비주얼부터가 일단 안에 샷잖아요. 샷. 샷 아니고 샷. 임페리얼 샷 잔이 있는데 안에 꿀이 리얼 허니가 나와서 리얼 허니 맛. 진짜 꿀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리몬도 들어가 있어요. 리몬이 뭐죠? 레몬. 소주잔 같은 거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레몬만 있는 게 아니라 꿀이 같이 있어요. 진짜 꿀이랑 레몬이랑 이게 샷에 들어가 있고 그거를 잘 섞어서 먹으면 맥주 전체 꿀맛이 이렇게 샥 퍼져요. 상큼해. 저희가 이날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요. 그치. 칵테일도 추가로 마셨거든요. 근데 그 칵테일이 또 봉지 칵테일 아시죠? 진토닉 시켰었죠? 진토닉 시켰죠. 어땠어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왜냐면 따서 이거는 약간 밍밍하겠거니 했는데 맞아. 생각보다 쌉싸름하고 딱 먹기 좋게 좋은 비율로 타셨더라고요. 되게 잘 마시더라고요. 저는 맛을 못 봤습니다. 얘 혼자 다 마셨어요. 저는 맛에 4개를 줬어요. 별 4개를 줬는데 가장 큰 이유가 피자가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맞아.
일단 가장 맛있었던 피자는 처음에 먹었던 바질 페스토 피자였어요. 맥주나 피자나 다 기대 이상이었어. 동의. 했을 때 그 바질 페스토 피자도 저도 제일 맛있게 먹었던 건 그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맛은 별 4개를 주고 싶다. 다음은 가성비인데요. 저는 가성비도 별 4개를 줬어요. 일단 쌌어요. 그치. 그 다만 제가 오한 이유는 저는 반기를 들었어요. 4개 반. 왜냐면 진짜 싸요. 그 가격에 그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저는 4점, 또 4점인데 부담없이 가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볍게 친구들이랑 가기 좋은 분위기?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3개 반이거든요. 왜냐면은 세영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친구들끼리 가기 좋은 분위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분위기라는 거는 힙하다고 해야 되나? 힙. 한 줄 평을 하자면 단짠의 정석, 자극적인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 줄 평을 하자면 가성비 좋게 수제 맥주와 피맥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하고 싶네요. 그럼 이번 낙원순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